K리그 시즌 막바지에 강원FC를 이끌 새 사령탑으로 최용수 전 국가대표가 임명됐습니다. 강원FC는 부진한 성적을 보면 강등권 탈출이 힘겨워 보였는데요. 네, 최신임 감독은 리그에서 살아남아 강원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나아가 우승까지 거머쥐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부진한 성적으로 강등 위기에 놓인 강원FC. 올 시즌 K리그 1부 리그에서 9승 12무 15패로 승점 39점을 기록하며 12개 구단 중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항에 0-4로 대패한 이후 김병수 감독은 경질됐고 끊이지 않는 시즌별 악재와 예산 부족 문제로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상황. 강원FC를 구제할 새 사령탑으로 최용수 감독이 임명됐습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FC서울 감독에서 물러난 후 약 1년 만에 현장으로의 복귀인 겁니다. 앞으로 강원FC를 지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FC의 새 출발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우리나라 최고, 어느 면에서나 최고시니까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를 늘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서. 최 감독 영입의 1등 공신이었던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 역시 새 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3년과 완전히 다른 어떤 포인트, 네. 터닝포인트 기준점을 좀 네.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좋은 감독님과 함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천전을 1-1로 비긴 강원은 시즌 종료까지 단 두 경기만 남았습니다. 최 감독은 경기 결과에 따라 자칫 2부 리그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남다른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는 또 제가 몸담았던 또 FC서울이고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빨리 내부 진단을 하고 선수들과 선수들의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고 잘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최 감독은 또 우승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수와 감독의 이름으로 큰 업적을 남겨온 최용수 감독. 신인 감독으로서 강원FC 미래에 한 획을 그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황다연입니다.